조던 로우 모카 리뷰 전에 제가 이 하이하고 차이가 뭔지 좀 보려고 안 신던 모카이를 꺼냈는데 글리터가 생겼습니다. 반짝이라고 하죠. 검정 가죽 부분에 반짝이는 가루가 지금 생겼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리뷰한 적이 있거든요. 신발에 이상한 게 생겼을 때 그게 곰팡이인지 유분인지 화학물질인지 구별하는 방법하고 해결 방법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반짝이 본 김에 내용 좀 추가해가지고 짧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죽에 이렇게 반짝이는 가루가 생기는 걸 블루밍 현상이라고 하는데, 블루밍 현상은 반짝이는 가루가 생기기도 하고 흰색 가루나 회색 가루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분 같은 경우는 얼룩진 형태로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 블루밍 현상은 신으면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주로 신지 않은 신발을 보관했을 때 블루밍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보관 문제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보관 문제보다는 신발 가죽 자체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블루밍 현상이 있다고 해서 가죽의 품질이 낮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가죽 같은 경우는 가공 과정에서 화학약품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가공 후에는 가죽을 완벽히 케어해야 하지만, 만약 그러지 못했을 때이 가죽에 남아있는 수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화학약품이 이런 결정체, 그러니까 가루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루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최선의 방법은 먼저 부드러운 헝겊이나 부드러운 소울, 뭐 부드러운 붓 같은 걸로 가죽결에 따라서 가죽에 스크래치 생기지 않게 가루를 먼저 털어내주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가죽 케어 제품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신발을 자연 건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죽 케어 제품을 사용하고 보관을 하면은 상당한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니커 마니아들이 주로 모으는 신발이 나이키다 보니까 이 블루밍 현상을 주로 나이키에서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는 괜찮다고 의아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건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고 가죽의 문제입니다. 나이키가 가죽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키하고 다른 브랜드의 신발 같이 모으는 분들, 나이키 신발만 확인하지 말고요. 다른 브랜드의 신발도 가끔 확인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분이나 곰팡이와 관련된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리뷰했던 거 마지막에 추천 영상으로 붙여 놓을 거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누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조던 원 로우 모카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